자, 8강 복습해 봅시다. 자, 8강을 자체가 어법 문제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뭐 제정신이 바뀌어 있다면 어법 문제를 또 어법으로 내진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간단한 어법 좀 챙겨보자. 혹시 모르니까. 자, 오늘날 비엔날레 요게 바이입니다. 바이. 투에 투. 그래서 2년마다 한 번씩 열리는 축제가 되는 거죠. 2년마다. 비엔날레. 자, 오늘날 비엔날레들은 센터, 마찬가지 센터. 중심 무대인데 뭐를 위한 컨템포러리. 이게 너무나 많이들 지겹죠, 이제. 현대의, 그죠? 혹은 동시대의. 템포럴, 이거 뭐라고? 시간의, 시간에 따른. 템포러리 뭐라고? 임시, 일시적인 임시의. 현대 예술이 맞겠죠? 그 예술 세상에서, 예술 세계에서 현대 예술의 중심 무대입니다. 자, 그 다음, 나룻니가 또 나와서, 마찬가지, 나룻니, 뭐다? 얘들아! 부정어 도치가 돼서 두가 답이다. 뒤에 동사가 일반 동사이기 때문에. 아, 진짜 아까는 나도 순간, 나도 모르게 버들소 따라한 것 같아. 그지? 너무나 자연스럽게. 자, 이 비엔날레들은 쇼케이스가 뭐였죠, 여러분? 보여주다요, 보여주다. 전시하다. 보여주고, 디스커스는 뜻이 뭐지? 디스커스는 정확한 뜻이 뭐뭐에 대해 논의하다, 다루다요. 어바웃을 절대로 쓰면 안 된다. 어바웃은 틀려요. 자, 비엔날레들은 보여줄 뿐만 아니라 논의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현대 삶의 본질에 대해서 논할 뿐만 아니라 또한 비엔날레들은 differ, 다릅니다. 다르다란 표현 뒤에 from은 항상 뭐라고? 뭐뭐하라고 뭐하라. 현대 예술 박람회들과는 또 다릅니다. 아, fair과 명사로 이게 박람회라는 뜻도 있구나. 라는 걸 제가 했고, 박람회와도 다릅니다. 왜냐하면 비엔날레들은, 그러니까 뭐가 다르냐? 그냥 박람회와 explicitly 저번 했죠. 뭐라고 이거? 이것도 그 지분에서는 그지? 기업이 대놓고 보상하는 explicitly or implicitly rewarding 하고 했죠, 그죠? 대놓고 노골적으로, 명시적으로. 왜냐하면 비엔날레들은 노골적으로 혹은 대놓고 뚜렷하게 보여. 프로젝트가 원래 뜻이 뭐예요, 그럼? 저거, 그죠? 오케이, 그렇지. 프로젝터가 돼서 이게 투사해 주는 놈,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투사하다, 투영하다, 보여주다, 반영하다라는 뜻이 되는 거야. 자, 대놓고 보여주는데 여러 가지의 프랙처가 요게 이제 조각조각 되는 거 말이에요. 그래서 파편화된 PP가 맞고 파편화된 역사들과 아이덴티티 정체성들을 보여줍니다. 제가 난 오버처 전복시키다. 맛있겠지, 그지? 전복. 고마워, 씨발 웃어줘서. 전복시키다. 아, 난 그게부터 떠오르더라, 항상. 자, 프리 전복시키려는 욕망. 아, 전복시키고 싶지. 맛있으니까. 아, 미안해, 그만할게. 자, 전복, 오버튼. 전복 주세요. 자, previous 이전이란 뜻이죠, 그죠? precious 뜻이 뭐다, 이건? precious 귀중한이라 전혀 다른 뜻이죠, 그죠? 이전의 정치와 theoretical 뜻이 뭐더라, 이거? 이론적, 오케이. 거의 대부분 했던 단어죠. 이전의 정치와 이론적인 구조들을 뒤집으려는 그 욕구가, 욕망이 바로 중심인 것입니다. 뭐에 있어서 바로 그 현대 비엔날레를 둘러싼 논의에서의 중심 주제가 바로 이겁니다. 뭐야? 새로운 걸 하는 거, 혁신적인 걸 하는 게 바로 비엔날레 이런 얘기예요. 통념을 깨는 거. For instance, 뭐니건 예를 들어, 그죠? For example가 동의어. 예를 들어, 요게 어법으로 나왔었네. 질문을 받을 때 무엇이 비엔날레를 만드는 건가요? 라고 질문을 받을 때전 세계적으로 renowned, 유명한 큐레이터는 그냥 큐레이터라고 하셔도 돼요. 굳이 해석하면 미술관 전시관을 설명해 주는 사람. 자, 아주 유명한 큐레이터인 로사라는 사람이 대답을 했습니다. 데디하라고. 그 비엔날레라는 개념은 profoundly 지극히 심오하게 엄청나게 지극히 정치적이면서 정신적인 행사입니다. 그 비엔날레는 자 contemplate 뭐다 이거? 깊이 생각하다, 심사숙고하다, 고찰하다, 동의어 저번 시간 됐나? 뭐가 있었죠? consider 그 다음에 뭐라고? consider 그 다음에 reflect가 있었고 또 뭐가 있었죠? ponder 그죠? ponder 그때 이거 정리했죠. 자, 그리고 비엔날레는 고찰하고 심사숙고하는데 현재를 그 욕구와 함께 열망과 함께 현재를 좀 변형시키고자 하는 욕망과 함께. 그래서 항상 뭔가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 비엔날레다. 자, 그리고 자, 이거 보세요. 이거 기억해야 되겠지? indicate라는 동사에서 왔겠죠. 뜻이 뭐였어 이게? 뭐뭐를 나타내다, 지시하다. indicator 뭘까 이건? 지시자. 정말 저렴하다. 그거? 지표가 지표, 인디케이터, 나타내주는 거, 지표라는 뜻이 되고. 그래서 인디케이티브는 그래서
나타내는 애 뜻이 돼. 오브가 와서 무엇을 나타내는. 외우고 싶지, 그렇지? 인디케이터라면 외울 수 있는 표현이다. 자, 그리고 비엔날레는 무엇을 나타내다, 표시하다. 하, 다 부담스럽네 진짜. 아, 양민 누구냐? 유유. 확실히 전복시켜 버려. 자. 자, 그리고 비엔날레는 나타내는데 더 큰 사회적, 정치적, 그리고 보세요. 경제적 흐름을 나타낸다는데 요거는 지금 어휘로 낼 수 있죠. 이코노미컬은 뭐라고 이건? 이거는 경제적인데 그 경제적인은 뭐라고? 절약하는 애들이죠, 절약하는. 그럼 여기선 여러 분야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경제의라는 이코노믹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되죠. 절약하는 게 갑자기 뜬금없지, 그치? 사회, 정치 그리고 뭔가 경제 분야의 흐름을 나타냅니다. 어디 안에서? 현대사회 안에서. 그래서 비엔날레는 단순히 미술, 예술이 아니라 다양한 걸 다 다룬다. 다 다양한 걸 혁신적으로 다룬다. 자, 우리는 심지어 말할지도 몰라요. 데디아라고 비엔날레들이 인식된다고 말이죠. 뭐로써? 트렌드 세터스, 유행을 설정하는 사람, 유행 선도자로서 인지된데, 이건 오가 동격부대죠. 다시 말해서 바로 문화 간의 흐름을 예측해주는 예측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문화 간의 흐름의 예측자라는 것은 집중하는데 어디에? 정치적인 본성의 특성에 집중합니다. 전 지구적인 환경 속에서 예술의 정치적 본성에 집중하는 것이 바로 비엔날레입니다. 그래서 주제마다 비엔날레 특징. 한 단어로 뭐로 축약할 수 있어요? 비엔날레는 어떤 특징 갖고 있다? 기존 것을 전복시키려는, 기존 것을 뭔가 혁신적으로 다시 재해석하려는 행사 자체가 바로 비엔날레다. 자, 그 다음 6번으로 가볼게요. 6번. 자, 요거는 서술형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자. 1980년 되죠. 이때는 다시 말해서 어떠한 때냐면 진정한 전세계 인터디펜던트가 뜻이 뭐예요? 상호 의존성, 그죠? 상호 의존성의 시기인데, 자, 이때가 여러분 요게 어법이기 때문에 어법 안 되겠지만 원은 틀렸죠. 왜? 앞에 이 S는 복수가 아니라 몇 년 대라는 S거든요. 1980년대는 바로 잃어버린 10년입니다. 페페가 맞다. 잃어버린 10년입니다. 많은 경제적으로 뭔가 디스어드밴티지, 불리한, 좋지 않은 나라들에게 있어서. 봐봐. 이코노믹 컬리는 뜻이 두 가지입니다. 뭐가 뭐겠니? 경제적으로도 되고 또 뭐 되겠니? 절약해서는 또 돼요. 둘 다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뭔가 이제 못 사는 나라들에게 굉장히 잃어버린 10년이었어요. 자, 전체적으로 나왔죠? 동의어 뭐가 있지? 뭐뭐에도 불구하고 in spite of가 있죠. despite of는 있다 없다 이런 거 영어에 아예 없습니다. 이거 근데 옛날에 저 평촌 일할 때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despite of라고 이렇게 in spite of 자리에, despite 자리에 이런 거 영어 없어요. 자, 지속적인 감소에도 불구하고 어디에서? mortality 뭐라고 이거? 사망률. 자, 이거 나온 김에 우리 챙겨볼까? mortal이라는 단어가 있죠. mortal 뜻이 뭐라고 이게? 언젠가는 죽는, 수명이 정해져 있는. 반대말이 뭐예요? immortal이라는 단어가 있다. 그죠? 부정이고. 그래서 mortal이 그래서 형용사로 그러하고 명사로 뜻이 뭐라고? 언젠가는 죽는 존재. 뭐예요? 인간이라는 뜻이 있고. 그러니까 immortal은 뭐야 이건? 죽지 않는, 그 뭐야? 불멸이라는 뜻이 있고. 그래서 이게 명사로 뜻이 뭐다 또? 신이라는 뜻이 신. 죽지 않는 존재, 신이라는 뜻도 있어요. immortality라는 명사는 나올만해요. immortality, 뭐다 이게? 뭐요? 무슨 무슨 성? 그지? 불멸성이 돼요. 불멸성, immortality 나온 김에 챙겨보고, 그게 명사가 돼서 사망하는 거잖아. 사망률이 되는 거예요. 사망, immortality. 자, 지속적인 사망률에 있어서, 그리고 다른 질병의 burden, 부담에 있어서 지속적인 감소에도 불구하고 현저한 deterioration이라는 단어는 이건 외우셔야 돼요. deteriorate 이란 단어는 유추할 수 있지. 뭐가 붙어서 이거? down. 그래서 악화되다. 상태가 떨어지는 걸 말하는 deteriorate, 악화되다. 현저한 악화가, 삶의 조건에서의 현저한 악화가 occur, 뭐라고 했듯이? 일어나다, 발생하다. 동의어는 occur, happen, take place, arise가 있다. 그죠? arise가 있고 arose는 뜻이 뭐였죠, 여러분? 뭐 감정이나 자극을 불러 이렇게. 오케이. 자, 요거는 뭐가 불가능하다고? BPP가 안 된다. 그 이유는 뭐라고? 이 동사 뒤에 뭐가 없다?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수동태로 만들 때 주어로 땡길 수 있는 놈이 없기 때문에 두 번째 단계 BPP가 있을 수가 없다.
자, 삶의 그 생활 환경에 있어서 현저한 악화가 발생했습니다. 여러 국가들에서. 자, 몇몇 religion이라는 건 지역이고요. religion 뜻이 뭐죠? 이건 종교입니다. 아예 다른 단어예요. 자, 몇몇 지역들에서. 그리고 가장 현저하게는 라틴 아메리카와 서브라는 건 뜻이 뭐라고요? 서브라는 건 under, under. 그래서 사하라 이남이라고 했죠. 사하라에서 남쪽을 말, 이남, 아래쪽.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 특히나 그러한데. 자, 이러한 지역들에서까지가 묶이고, 건강관리와 교육에서의 발전들이 유로드라는 단어도 다른 지문엔 줬는데 이건 안 줬는 거지. 유로드도 마찬가지로 서서히 줄어들다, 혹은 이제 뭐 암석으로 따지면 침식되다 정도가, 부식되다, 서서히 줄어들었습니다. 어쨌든 안 좋은 동사나. 자, 이거는 실업률이죠. 실업률이, 자, 요 단어 보자. rose는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rise와 raise의 차이는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고, 근데 중요한 건 이거의 과거와 PP형 때까지 같이 알아두셔야지. 나온 김에 정리할까? rise는 뭐다? 주어가 올라가다, 오르다고. 과거가 뭐예요? rose입니다. PP는 뭐예요? rose 든 risen. 그렇지, 발음이 risen이죠. risen 형태, PP까지 알아두셔야 돼. raise는 뭐예요? raise는 규칙동, raised, raised로 바뀌어, 이렇게. 자, 아까 했던 arise는 뭘까, 그러면? arose, 이렇게 돼요. PP는 뭘까? arisen, arisen. 얘 따라가는 거예요. 그럼 봐봐. arose는 뭘까? 얘는 ad예요. 규칙동, arosed, arose로 바뀌면 돼요. 과거와 PP부터까지 같이 알아두셔야 돼요. 현재형으로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자, 그래서 rose가 맞죠? 아, 올랐다. 실업률이 올랐어요. 많은 지역들에서, 전 세계에서. 뭐 하듯이? 자, 요거는 그때 말했죠, 그죠? 저번에 한 거 기억법으로 나왔지? 주어가 너무 길기 때문에 뒤로 보내고 동사가 앞으로 일종의 도치가 됐다. 전 세계 poverty 뭐라고? 빈곤. 자, puberty는 뭐라고요? 이거는 사춘기라고, 그지? 전혀 안 되죠? 빈곤율이 빈곤율이 올라갔듯이 실업률은 올라갔어요. 1980년대 지금에, 자, 요거 남겨보자. 원하고, 우리 지금 그냥 오브만 써도 되는데, 아우로브를 써도 똑같은 뜻이죠. 뭐뭐 중요해라는 뜻이 있어요. 원래 이제 뭐뭐로부터 밖으로 온데, 이게 숫자가 나올 때 뭐뭐 중요해라는 뜻이 있다. 다섯 명 중에 한 사람이, 하고 워즈가 맞죠? 살고 있었는데, 어디에서? 바로 absolute poverty 뜻이 뭐죠? 절대 빈곤 속에 살고 있는데, 절대 빈곤이 뭐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서 미치고, 요 뒤에 잘 봐야 되지. 보세요. 어법으로 나온 거. define이 뜻이 뭐라고? 정의하다는데 어떤 표현이 가능하다? define A as B가 가능하다. 뜻은 뭐다? A를 B로 정의하다. A가 없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다시 그 위치가 나와줘야지. 불안한 문장. Which 하고 너 월드뱅크 세계에 뭐 식량은 해. 너 월드뱅크 하자. 월드뱅크가 정의하는데 뭐로? 고통받는 것으로. 이 빈곤, 절대 빈곤에 대한 정의입니다. 월드뱅크는 정의하는데 고통받는 것으로 malnutrition 뜻이 뭐라고? 영양 실조. mal 이란 게 뜻이 뭐라고? 이게 뭔가 못하거나 잘못하거나 잘 안 돌아가는 걸 말하는 것이라고. 그래서 영양실조에서부터, 영양실조로부터 고통받는 것인데 어느 지경까지, 이렇게 돼요. To the point, 어느 수준까지? Being unable to work, 일을 할 수 없는 지경까지 갔을 때 절대 빈곤이라 한다. 자, 끝까지 한번 외워볼게요. 1980년대 말쯤에 그 소득이 낮은 국가들은 이미 벌써 had, 나왔네? accumulate, 뭐라고 이거? 무엇을 축적시켜, 아까 뭐가 나왔죠? pile up이 나왔죠, 그죠? 이미 축적시켜버렸는데, 바로 이거 얼마입니까? 조입니다. 1조 얼마야? 1.3조 얼마야? 1조 3천억 원의 빚을 이미 축적시키게 되었어요. cripple 뜻이 뭐라고 이거? 이제 원래 뜻은 무엇을 불구로 만들더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무엇을 망가뜨려버리더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massive, 거대한 빚의 부담에 의해서 재기능을 못하게 되면서, 망가지게 되면서. 많은 국가들은, 자, 지각동사 나왔죠. 뒤에 뭐가 온다? 동사의 원형이 각각 둘 다 온 거예요. 투부정사 당연히 틀리는데 어법으로도 안 될 것 같고. 많은 국가들은 목격했어요. 그들의 성장률이 느려지는 거. 그리고 living standard 뭐라고 이건? 생활 수준. 생활 수준이 decrease, 뭔가 감소하고 있는 거, 떨어지고 있는 거. 자, 이거 바로 외워보자. 한 번만 읽고. 다섯 명 중에 한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절대 빈곤 속에 하고, 지금 뭐가 들어가야 돼? 콤마 위치가 들어가고. 이 누가 어떻게 정의한다? The World Bank가 defines 하는 A는 빠졌죠. 뭐로? As suffering from 하고 뭐로? Malnutrition. 어느 지경까지? To the point of 할 수 없는 지경. Being unable to work. 이게 절대 빈곤에 대한 설명. 한 번만 읽어보자. 시작. One out of five people.
was living in absolute poverty. 콤마 찍어주고 위치 해주고 그러면 the World Bank defines A 빠지고 as suffering from malnutrition. 어느 지경 to the point of being unable to work가 되죠. 자 외웠죠? 오케이. 자 해보자. 요거 시작. One out of five people are 뭐였죠? 동사가 living. Living 어디에서? In absolute poverty. 콤마 찍어주고 설명. Which 누가 말한다? The World Bank defines A 빠지고 as suffering from suffering from 뭐냐? Suffering from 뭐지? malnutrition. 그다음 왜 자꾸 기억이 안 나니? Malnutrition to the point of being unable to work. 다시 보자. 시작. One out of five people was living in absolute poverty. 콤마 그다음에 뭐라고? Which 주어 동사 the World Bank defines as suffering from malnutrition to the point of being unable to work. 오케이. 자꾸 연습하세요. 그러면 확실히 저번보다 낫거든요, 여러분들. 잘했습니다. 나 널 주목하고 있어. 병신 같은 질문이면 애들이 때릴 것 같아. 네? 뭐 어떤 거? 좀 이따 썼던 것 같아. 그게 낫겠지. 자, 7번 봅시다. 이따 꼭 물어봐. 네. 자, 회사들이 있는데 인스파이어 뭐야? 영감을 주는 회사 하고 이게 특이한 게 지금 요 회사에 대한 동격으로 또 콤마를 해준 거예요. 또 어떤 회사냐면 커맨드라고 이렇게 쓰인 걸 우리가 체크해야 되죠. 원래 뜻이 뭐다? 우리가 하는 건 명령하다라는 뜻인데 이게 명령에서 그걸 달란 뜻이기 때문에 마땅히 받다 이럴 뜻이 있어요. 뭘 받는 회사? 신뢰와 로열티는 뭐라고 이건? 충성심, 충성도. 자, 로열티 이건 뭐라고요? 얘는 왕족이라는 뜻이라고 보죠. 그리고 사용한 것에 대한 지불 대가 그 로열티도 되는 것이고 충성심은 L이라는 단어로 써야 된다. 장기간의 신뢰와 충성심을 받는 그 회사들은 자 걔들은 바로 그러한 회사들인데 예를 봤죠. 어떤 회사냐면 만들어요 우리를 느끼게 만드는데 대디어라고 우리가 뭔가 성취하고 있다고 더 큰 무언가를 성취하고 있다고 뭐보다 단지 그냥 돈을 조금 절약하고 돈을 버는 것보다 감정적인 부분을 채워준다. 자, alliance는 뭐에서 온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지금 alliance, 동맹 맺다. 그래서 연결되어 있다는 바로 그 느낌은 뭐와 더 큰 무언가와 연결되어 있다는 그 느낌이 바로 그 이유인데 관계부사 Y가 생략이 되는 구조입니다. 둘 중 하나는 항상 생략이 가능해요. 우리가 keep the end 동사를 뭐만 쓴다고? ing만 씁니다. 이거죠? 우리가 계속해서 그 운동복 셔츠를 입는 바로 그 이유입니다. 우리의 고향 스포츠팀의 운동복 셔츠를 비록 우리 고향 그 고향의 운동 그 팀들이 have not make it 보세요. 원형은 make it이고 make it은 그냥 만들다가 아니라 뜻이 뭐가 된다고? 해내다, 이뤄내다, 성공하다, 도착하다 이런 뜻이 된다고. 그죠? 그래서 have not made it 성공하지 못했을지라도 어디로? 바로 10년 동안이나 우승 결정전에 이르지 못했을지라도 이렇게 되죠. 출전하지 못했을지라도 자 보세요. 여기서 why와 because은 차이가 뭐라고? it because은 뭐라고? 원인은 주어가 동사죠. 앞에 내용이 뭐였어요? 잘하지 못해도 우린 걔네를 응원하고 걔네를 좋아한다 이런 얘기지. 앞에 뭔가 현상이 나왔잖아. 그리고 또 원인이 되는 지금 얘는 뭐라고? 그 결과 주어가 동사다. 뒤에 내용 관계를 보자고. 자 일부 우리는 항상 제품을 구입할 겁니다. 바로 어디로부터? 특정 브랜드로부터 제품을 구입할 거예요. 다른 브랜드들보다는 비록 그 브랜드가 not always의 뜻이 뭐라고? 항상 뭐뭐인 건 아니다. 가장 affordable의 afford가 뜻이 뭐더라게? afford가 뭐뭐의 여유가 있다. 그때 주구 여유는 경제적 여유를 말한다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affordable 뭐다? 살만한이라는 뜻이에요. 합리적인. 그래서 합리적인 선택. 그 브랜드가 비록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 그 reasonable 합리적인 선택이 아니라 하더라도 다른 브랜드보다 특정 브랜드로부터 제품을 그 결과 우리는 구입하게 돼요. 앞에 이러한 원리가 있기 때문에 뒤에 제품 구입도 따라서 이렇게 된다. 결과가 좀 더 어울리네. 자 그다음 요거 안 되는 건 저번에 설명했죠. 그죠? 뭐뭐 인지 아닌지 이든 아닌지 일 때 if는 문장 처음에 쓸 수가
없다. 외담을 쓰셔야 돼요. 자, 우리가 그거를, 그건 이제 특이하게 뒤에 있는 내용을 받아요. 뒤에 있는 이러한 내용을 인정하기를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는 entirely 뜻이 뭐죠? 완전히, 전적으로. 전적으로, rational 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이거 전부 다. 우리는 전적으로 이성적인 존재가 완전히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뭐다? 인간이란 기본적으로 감정이 많이 들어가 있다. 만약 우리가 이성적인 존재라고 한다면 어떠한 누구도 결코 사랑에 빠지지 않을 거예요. 그치? 여러분들 고백해봤자 찰게 뻔한데 사랑에 안 빠질 거 아니야. 이성적이라면. 그렇죠? 근데 이성적이 아니기 때문에 차일 걸 알면서도 사랑에 빠진다 이런 얘기예요. 감정적이다. 그리고 어떠한 누구도 결코 사업을 시작하지 않을 것입니다. 판단해보고 망할 것 같으면 안 해야 되는데 감정이 앞서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사업을 한다. 자, faced with는 뭐죠? 뭐뭐에 직면되었을 때 faced with를 그 하나로 바꾸면 facing으로 바꿔도 돼요. 뭐뭐를 직면했을 때 뭐 그 결과도 같은 얘기이기 때문에 자, 압도적인 overwhelm ing로 써야 되죠. 이게 뭐니? 압도, 당한, 그렇지. 요 chance는 좋은 걸 때나 기회지. 일반적으로는 가능성이라 뜻이죠. 실패, 압도적인 가능성에 직면되게 되었을 때. 자, 노가 들어와서 문장 전체 부정이죠. 어떠한 이성적인 사람도 결코 take, 취하지 않을 겁니다. 이 단어는 뭐예요, 여러분? 이는 둘 중 하나라는 뜻이죠. Those risks은 뭘 받아? 앞에 있던 1번과 2번을 봤죠. 첫 번째 뭐 사랑에 빠지는 것이나 아니면 그 뭐죠 저기 사업을 시작하게 되는 둘 중 하나를 결코 취하지 않을 겁니다. 야 그러면 니더가 맞지 않냐? 둘 다 하지 않을 거다니까. 앞에 부정. 그렇지. 앞에 부정이 이미 있잖아요. 그 뭐가 와야 돼? 니더가 와야지. 부정 노나 낫과 이더를 합쳐서 이게 니더가 되는 거거든. 앞에 노가 이미 있으므로 둘 중 하나는 이더가 있으면 돼요. 둘 중 하나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뭐 한다? 둘 중 하나를 우리는 선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감정적인 동물이다. 매일매일 그렇게 합니다. 왜 그렇게 선택하냐면요. 요거 보세요. 자 요걸 암기할 건데 의문사 문장 전체가 지문의 주어가 되는 형태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느끼는지가 그리고 이게 지문의 주제와 더 가까워요. 무언가나 아니면 누군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느끼는지가 좀 더 강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보다 바로 잘 봐 이거. 자 우리가 그것이나 아니면 그것들 두 개 다 그거 something someone이나 아니면 그 두 개 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이 더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다? 바로 감정적인 존재다. 우리는 affective하다 이런 얘기죠. 아까 나왔던 요거를 우리가 떠올려야 되지. 감정적인 존재다. affective하다. 우리는 emotional하다. 자, 요거 바로 외워보자. 요거는 영어만 봐도 외울 수 있지 않을까? 자, 읽어볼까? 시작. How we feel 뭐에 대해 about something or someone 하고 동사 is가 되죠. 어떻다? More powerful than 뭐보다 관계대명사요. What we think 뭐에 대해 about it or them 이렇게 돼요. 자, 다시 한번 읽어보자. 시작. How we feel about something or someone is more powerful than what we think about it or them. 됐죠? 자, 바로 외워보자. 시작. How we feel about something or someone 동사 is more powerful than 뭐보다 what we think about it or then 하시면 돼요. 이제 어려운 거 없다. 자 그 다음 8번으로 오늘의 마지막인가요? 8번으로 가볼게요. 자 8번에서는 그때도 정리했지만 요 son 요때 요게 나와서 우리 부분명사 정리했거든. 다시 한번 부분명사를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를 보세요. 자 프린트 안 넣었으면 보시면 되기 때문에 자 부분명사를 다시 한번 정리하자. 내신 대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분수표현이 이에 해당하는 분수표현 뭐다? 3분의 2 어떻게 해요? 3분의 2 2 기술을 먼저 쓰고 짝대기 긋고 서순 나중에 third 분자가 2 이상일 때 thirds가 돼요. 이렇게 3분의 2 그리고 뭐 25% 이런 숫자 단위. 부분명사에 해당하는 게 바로 이런 거죠. all, most, half, quarter, 4분의 1, some 또는 이건 이게 헷갈려. the majority 뜻이 뭐죠? 이건 대다수라는 뜻. 대다수. 그리고 the rest 나머지 이거 헷갈리죠. 그죠? 마치 주어가 될 수 있을 것 같지. none도 마찬가지. 얘들은 공통점이 뭐다? 전부 다 주어가 될 수 없는 표현이 돼. 꼭 알아야 돼. 주어가 될 수 없다. 특히 the majority 같은 거 되게 헷갈려요. 묶어서 이게 주어가 될 수 있을 것 같거든? 아닙니다. 일 부분만을 나타내는 표현이다.
그럼 얘들은 주어가 어디 있다? 오브디의 명사 얘가 주어라서 얘를 보고서 수일치를 반드시 지켜줘야 된다. 오브디의 명사를 보고서. 그래서 the rest가 나왔다고 해서 묻고 얘가 주어다 하면 이건 안 된다고. 그죠? 주어는 뭐다? 주어가 될 수 없고 주어 복수이기 때문에 클린이 답이 된다. 마찬가지. 올은 복수지 이러면 안 된다고. 뒤에 명사를 봐야 된다. 올 자체 결정 못하기 때문에 member 단수이기 때문에 답은 agrees가 돼야 된다. 기억나죠? 그죠? 다시 한번 머릿속에 넣어보세요. 요거는 그냥 기억하면 되고, 그지? 요거는 모든 제일 많은 거에서 점점 줄어든다고 보시면 돼요. All, most, half, quarter, the rest 이런 식으로 줄어든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여기서 퍼센트에서 주어야 될 건 지금처럼 숫자에 퍼센트라는 단위와 숫자가 나왔을 때 주어가 될 수가 없지만 이건 다른 문제라고 그랬죠. 예를 들어서 the percent라든지 the percentage라고 이게 더가 붙은 퍼센트 자체가 명사로 쓰였을 때 이때는 뭐예요? 이때는 얘가 주어입니다. 퍼센트란 단어 자체가 주어이기 때문에 수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the percent는 주어가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얘를 주어로 단수로 잡아줘야 된다. 자, 나온 김에 다시 한번 정리했고요. 그래서 sum이 나왔기 때문에 techniques가 지금 주어였고 그래서 어법으로 나왔던 게 아가 맞다. 요거 is가 틀리다.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자, 모순적이게도 일부 가장 강력한 기법들이 있는데 부스트가 뭐라고 이게? 무엇을 증진시키다. 동의한 학원이 프로모시고요. 당신의 기억력을 증진시키는 가장 강력한 방법들 중에 일부가 바로 가장 오래된 것입니다. 오래된 방법들이에요. 그러니까 구간이 명간이다. 뭐 이런 얘기고. 자, 이게 umbrella가 여기서만 이렇게 쓰이죠. 포괄적인이라는 뜻이 원래 있습니다. 원래. 의역한 게 아니에요. 원래 사전 저 밑에 포괄적인이라는 뜻이 있어요. 우산을 쫙 펴면 나를 다 포함하잖아. 그러니까 포괄적인이라는 뜻이 있다. 자, 포괄적인 용어 안에 기억술이란 포괄적 용어 안에 요거는 별 내용 없다 그랬죠? 여기서 M이란 단어가 묵입니다. M이 없다 라고 M이란 단어는 어떻게 해도 그죠? 이건 없다. 이거 없다. 니머닉스라고 발음한다. 이런 표시라고. 그죠? 자, 이 단어 안에 용어 안에 이것들은 포함하는데 아까 involved in 아까 ing를 말씀드렸고 tap into도 기억하세요? 뭐뭇을 이용하다라는 뜻이었다. 이용하다, 활용하다 우리 다시 복습해봐. 이용하다, 활용하다 뭐가 있었지? use 꺼져. 뭐야 중딩 단어 꺼져. 뭐가 있죠 여러분? 뭐가 있죠? take advantage of가 있고 또 뭐냐 그랬지? draw on이 있었죠? draw on 그죠? draw on이에요. 그리고 이거 아닙니까? 저번에 이거 utilize라는 단어 그지? utilize 이용하다 활용하다 이런 단어 다양한 단어. 자, tap into까지 기억해 두시고. 자, 이것들은 수반해요. 이용하는 것을 그 사실을 이용하는 것. 그 사실이란 동격됨. 우리의 뇌가 진화해 왔다는 것입니다. deal with죠. 이게 수식으로 들어갔고 매우 잘 다루도록 무엇을 둘 다 시각적인 이미지와 spatial 단어 보세요. 이거는 스페이스란 명사에서 왔기 때문에 발음이 또 T에 요 TI는 요거는 TIA가 붙으면 쉬 발음이에요. 쉬 발음. spatial이라고 발음. spatial 공간적인 장소를 잘 다루도록 진화되어 있습니다. 요걸 이용하자 이런 얘기지. A를 B로 바꿈으로써 사실들을 팩트들을 정신적인 이미지로 바꿈으로써 그리고 두 번째로 상상함으로써 정신적 이미지를 얼롱은 뜻이 뭐라고? 뭐뭇을 쭉 따라서 그죠? 길 따라가는 거 위치의 어떤 경로를 따라서 상상함으로써 당신은 harness도 야 이것도 있네 그지? harness 이용하다는 동사가 또 나오고 그지? 이용한다 정말 맞다 그지? 당신은 이용할 수 있어요 이러한 타고난 우리 몸의 타고난 기억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억하기 위해서 거의 어떠한 것이든지 간에 당신이 좋아하는 거의 어떠한 것이든지 간에 여러분 여기 어법으로는 안 나오겠지만 우리 챙겨두자고 most가 맞지 않아? most anything은 이거 뭐야? 어떠한 것이든 어떠한 것이라는 명사잖아. 그럼 most가 맞지 않아? 어? 뭐라고? 그러니까 형용사로 most가 꾸며야 되잖아. almost 아까 내가 뭐라 그랬어? 부사라고 했잖아. 명사를 오히려 꾸밀 수 없으니까 부사가 안 되지 않나? almost가 이게 토익에 나와요. 토익에 그러니까 가끔 내신 대회도 나와요. 왜 안 되지 이거? most가 왜 안 되고 almost가 왜 쓰였지? 자 보세요. anything도 그렇고 everything도 그렇고 잘 알아두세요. 얘들은 합성어입니다. 기본적으로 any plus thing이에요. every plus thing입니다. 근데 워낙 자주 쓰이기 때문에 붙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형용사 앞에 있는 겁니다. 그 almost가 왜 왔다? 앞에 있는 any라는 형용사를 꾸미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almost가 돼야 돼요. almost. 이게 내신 대비 정말 어려운 학교 이거 내기도 하고 그 여러분 푸는 교재 이런 유형이 들어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토익에는 반드시 나옵니다. 그럼 나중에 보면 토익에는 반드시 나와요. 반드시 합성어다. 부사가 맞다 오히려. 자 그다음 더 플러스 비교급이 또 나오네. 이따가 외워보실 거고. 자 improbable 이 부정이에요. 사실 같지 않을수록 이렇게 돼요. 그리고 감정적으로 차 올라올수록 북받칠수록 이렇게 돼요. 뭐가 그 이미지가 그죠? 그러니까 떠올린 이미지가 되게 뭔가 크고 뭔가 내 감정을 자극시킬수록 하고 the better 뒤에 생략된 건 일반적인 비인칭 조이 생략된 거예요. 더 좋습니다 라고 한 거예요. 자 그다음 왜냐하면 우리의 뇌는 진화했기 때문인데 pay special attention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그러한 특징 어떤 특징? 사실 같지 않고 감정적으로 차오르면 더 주목하도록 진화했기 때문에 우리의 뇌가. 자 또 다른 부분이 있어요. 당신의 상상력에 이 부분이란 당신의 기억을 향상시킬 수 있는 또 다른 부분이 있는데 그건 바로 이제 음악적인 센스를 감각을 말하는 것입니다. 리듬과 운율은 potent 기억해야겠죠? 강력한 이런 뜻이고 potent 강력한 기억력 증폭기입니다. 이것은 설명해줘요. 바로 why 이하의 그 이유를 이것도 외우셔야 돼. 당신이 자 find은 뭐다? 목적 보호가 있고 깨달을지도 모른다는데 당신은 깨달을지도 몰라요. 어렵다는 걸 감옥적어 진목적어일 때 find는 항상 뒤에 투부정사만 쓴다. 뭐 하는 것이 어렵다? 기억하는 것이 어려울 거라고 말이죠. 무엇을? 바로 원소의 주기율표를 periodic table 주기율표를 기억하는 건 어렵지만 그건 어렵지만 당신의 기억 저장소가 오래된 옛날 광고의 CM송으로 막 넘쳐 흐르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 앞에 있는 리듬과 운율이 기억력 증폭기라는 이유를 설명을 잘 해줍니다. 그러니까 주기율표는 외우기 어렵지만 한 30년 전에 들었던 광고 CM송은 기억이 나는 이유는 뭐다? 거기 뭐가 들어왔기 때문에? 리듬과 운율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하다. 자 요걸 한번 해볼게요. 두 개를. 자 더욱더 사실 같지 않고 감정적으로 북받쳐 오를수록 하고 주어가 들어가죠. 뭐가? The images 하고 아가 생략된 개념이에요. 더 좋다? The better. 끝내면 되네. 자 요거 외워볼게요. 읽어볼게요. 시작. The more improbable and 또 어떨수록 emotionally charged가 되고 그죠? 뭐가 주어? The images 하고 콤마 반드시 찍어줘야 돼. 어떻다? The better. 이제 생략됐고 다시 바로 외워볼게. 시작. The more improbable and emotionally charged 주어 바로 the images 콤마 찍어주고 어떻다고? The better 간단하네. 자 그다음 두 번째 게 굉장히 중요해요. 당신은 어렵다고 깨달을지도 몰라요. is을 일단 써줘야 돼. 그지? 감옥적으로 is를 써주긴 써주고 뭐하는 거? 기억하는 것이 원소의 주기율표를 요걸 깨달아요. 읽어보자. 시작. You might find it 바로 find it 바로 외워줘야 돼요. You might find it hard 이렇게 돼요. You might find it hard 뒤에 뭐라고? To remember the periodic table of elements 주기율표 저건 아마 단어 줄 거고요. The periodic table of elements 다시 한번 읽어보자. 시작. You might find it hard to remember the periodic table of elements. 자 해보자. 시작. You might find it hard 뭐? To remember the periodic table of elements. 오케이. 자 여기까지 합시다. 수고 많았어요. 워크북 제가 오늘 퇴근하고 만들어 놓을 테니까는 주말 동안 필요한 만큼 복사해 가져가세요. 네. 원래 써줘야 돼. 원래 써주는 게 맞아요. 아까 저번 이거요.